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이제 두 번째 송이 캠핑을 왔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몇 분과 같이 이제 송이 캠핑을 왔는데, 그때는 송이버섯을 한 열몇 개 정도 채취를 했어요. 그 뒤로 2주 동안 비가 한 며칠 지속적으로 왔는데요. 오늘 산에 송이버섯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가 1박 2일 정도로 지금 송이 캠핑을 왔는데요. 오늘도 송이를 한번 찾아서 산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시죠. 네, 시작을 여기 앞에 꾀꼬리 버섯이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시들긴 했네요. 시들긴 했는데 그래도 시작을 좋게 꾀꼬리 버섯으로 시작합니다. 네, 윗부분이 조금 시들었어요. 시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버섯은 꾀꼬리 버섯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비가 조금 왔어요. 와서 버섯들이 지금 이름 모를 버섯들도 지난 2주 전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좀 전에 큰 능이버섯을 하나 본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시들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채취는 안 했는데요. 버섯이 그래도 2주 동안 비가 좀 오고, 오늘도 지금 비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금 부는 상태이긴 한데, 이름 모를 버섯들도 막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의 산행 때도 좀 송이버섯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꿈과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역시 산에 오니까 워싱턴주가 원래 공기도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산에 오니까 향긋한 버섯 냄새가 요렇게 납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꾀꼬리 버섯이에요. 꾀꼬리 버섯의 향기가 이렇게 나서 쳐다보니까 역시나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꾀꼬리 버섯이 여기 하나 또 있고, 얘는 지금 딱 이제 나오기 지금 딱 나오는 버섯이라, 아이고 하나 또 뻗었네.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나무가 여기 하나가 제대로 가리고 있어갖고. 아, 요 끝에 부분 거는 시들었네요. 아이고, 밑에는 벌레가 좀 먹었네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버섯도 꾀꼬리 버섯이네요. 버섯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면적상 보면은 제가 지금 돌아다니지 않, 별로 이렇게 많은 반경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데도 버섯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버섯 그 자체의 개체 횟수도 지난 2주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금 땅 상태가 상당히 지금 촉촉하게 지금 젖어 있는 상태고, 좀 전까지도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면은 여기는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계속 비가 왔어요. 물론 뭐 주구장창 온 게 아니라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했지만, 버섯이 나오기에는 적합한 그런 일기예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오늘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나무에 이렇게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이렇게 나무가 툭 하고 부러져서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실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히
바람이 많이 분다 싶으면은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안전에 주의하시면 조금 더 즐거운 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이런 나무는 이파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바람에 불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머리나 이렇게 뭐 몸 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에는 특히나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이렇게 비도 와서 땅도 미끄럽고 바람도 불 때는 이런 안전에 주의를 좀 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한 게 엘크 똥입니다. 엘크 똥인데 엘크 똥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흔적이 별로 안 닿는 곳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버섯이 조금 더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곳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크리스가 웬만하면 좀 안 가본 쪽의 길로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저기를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경사 보이시나요? 여기를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숲을 사이에 버섯이 좀 있을 것 같은 환경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경사를 또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크리스 같이 조금 좀 미쳐 있어야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저기에 하얗게 지금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꾀꼬리 버섯 같아요. 꾀꼬리 버섯인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버섯이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크기도 크고, 와, 저 밑에도 있네요. 이 밑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상태도 너무 좋고, 와, 진짜 왕건이입니다. 왕건이. 꾀꼬리 버섯. 아, 너무 이쁜데요, 이건. 요 밑에도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요거는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얘는 좀 시들었네요. 시들어서 채취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쁜 꾀꼬리 버섯을 발견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꾀꼬리 버섯이 원래는 약간 좀 오렌지 빛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오리지널 꾀꼬리 버섯이 맞고 하얀색 꾀꼬리 버섯이 더 귀한 거라고 합니다. 더 귀한 거고 또 하얀색 있고 검은색이 있대요. 검은색은 또 더 귀하고. 그래서 다 식용 가능한 꾀꼬리 버섯인데 색깔에 따라서 노란 게 그냥 일반적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꾀꼬리 버섯이고 하얀 게 그 다음에 귀하고 검은색이 또 그 다음에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쪽에 와서는 흰색의 꾀꼬리 버섯을 채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일반적인 꾀꼬리 버섯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렌지 빛나는 노란색 그 꾀꼬리 버섯이 일반적인 거고 흰 거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에 와서 여기를 봐보니 하얀색 꾀꼬리 버섯이 많아갖고 반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흰색 꾀꼬리 버섯이 귀한 거였다. 그래서 더 맛이 더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이만하면 송이버섯도 하나 볼 때가 됐는데 아직 송이버섯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무슨 외계인 뼈입니다. 외계인 무슨 턱 관절 골반 뼈인가? 뭐 사슴의 골반 뼈 정도 되겠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죽어 있다라는 거는 이곳에 쿠거라는 살쾡이 같은 게 있어서 사슴을 잡아먹고 저렇게 뼈가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어디서 소나무 향이 좀 나는데 바람 타고 어디선가 지금 버섯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숲이 젖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버섯의 향기. 저기 네 여러분 송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그렇지. 아 여기도 있습니다. 야 송이가 지금 3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얘는 이야 크기도 빵빵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야 오늘의 첫 송입니다. 와 그리고 이야 그렇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어. 줄송입니다 여러분. 줄송이 어이씨 부러져봤네. 아유 아깝이. 아유 부러졌는데 야 얘도 빵이 엄청났었는데 야 이거 완전 A급을 제가 부러뜨려 먹었네요. 와 잘 다시 덮어주고. 야 여기 밭입니다 여러분. 밭이에요 밭. 지금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제가 볼 땐 다 송이 같거든요. 보이시나요 안에 송이? 이야 얘는 나무도 나무가 부러져버리네. 네 잘 또 덮어주고.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송이가 새 송이 찾았고요. 여기 네 네 개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빵 진짜 크다. 5개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따신 후에는 마무리까지 다 잘 해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캠핑인데요. 두 번째 송이 캠핑인데 한 곳에서 송이버섯 A급으로만 5개를 채취했습니다. 오늘 성과 대박인데요.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왠지 또 있을 것 같아. 뭐 어디 있겠지만 또 나중에 컸을 때 채취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송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냄새. 향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런 이파리가 있어요. 이게 꽃이 폈다가 봄, 여름 때 꽃이 피고 이제 시들어서 가을에 이렇게 시들어 있는데, 어떤 외국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얘가 있으면은 송이가 있을 확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뭐 검증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연찮게도 얘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송이를 발견을 했어요. 와,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있네, 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이, 손에서 향이 계속 진동을 하면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섯 번째 송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송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달렸네. 야, 이 신성한 버섯을 따는데. 네. 여기 조그만 것까지. 네, 여섯 번째 송이를 발견을 했어요. 이 근처에 또 나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네, 송이버섯을 또 이렇게 3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좀 부러뜨려 먹었어요. 너무 지금 땅땅해갖고. 또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이풀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요. 송이버섯이 나는 곳에 항상 이풀이 있네요, 지금까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번 연속 송이버섯이 나는 곳에 이렇게 저런 풀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면 송이버섯이 다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싶어요. 얼굴을 지금 이제들 막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버섯을 잘 발견을 하시려면 다음 주 정도, 그때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 발견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낙엽 속에 동그랗게 이렇게 작은 무덤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그거를 찾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다 나온 상태에서 버섯을 찾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한 며칠 이내로 버섯이 얼굴을 좀 많이 내밀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
지금 절벽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